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챕터 4 데이터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 굉장히 문제로도 많이 출제가 되고요. 업무에서 또잘 활용하실 수 있을 만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부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와 정렬과 필터, 데이터 도구, 가상 분석, 개요와 부분합,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골고루 문제가 다잘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2021 버전으로 변경되면서 메뉴가 좀 변경이 된 부분이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되겠습니다.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것은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든 파일을 엑셀로 가져오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텍스트 파일,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파일들을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쿼리의 형태로 변경을 해서 직접 편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급 시험에서는 그 정도까지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가져오는 간단한 방법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메뉴는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와 그다음 옆에 보면 또 텍스트나 CSV 웹을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 실습에 앞서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일의 형식과 가져올 수 없는 파일의 형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올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은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파일들이 되겠는데요. SQL, Access, Oracle, IBM DB2, MySQL, 기타 이외에도 많은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텍스트 파일은 주로 TXT, CSV, PRM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2급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시험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것을 좀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다른 엑셀 그 파일도 가져올 수 있고 XML이나 JSON과 같이 웹에서 사용하는 파일의 형식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필기 시험에서는 특히 가져올 수 없는 파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한글 파일이라든지 MS 워드 파일, DOCHWP나 DOC 파일은 바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가져올 수가 없고요. 압축이 되어 있는 형태도 가져올 수 없다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는 텍스트들은 가져올 수 있지만 그림과 스크립트의 내용은 가져올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연결을 할수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될 경우에 가져온 데이터에 반영이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형식과 가져올 수 없는 형식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급에서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것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워크시트로 가져오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파일의 형식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TXT와 CSV, PRM,
요 세 가지가 텍스트 파일의 형식이 되겠고요. 그런데 텍스트 파일에서 우리 엑셀에서는 셀 단위로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텍스트 파일에도 역시 구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론이나 쉼표, 등호, 세미콜론, 공백, 탭, 사용자 지정, 고정 너비 이런 것들이 구분 기호로 제공이 됩니다. 고정 너비라는 것은 사이에 구분자가 따로 없이 일정한 길이로 셀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 기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 열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 열만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는 즉 모든 열을 다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열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에는 그 간단한 실습과 함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는 예제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그 필기 기본서 실습으로 개념 끝이라는 요 자료를 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에 들어있는 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파일을 열어서 함께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그 두 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에 있는 외부 데이터 다시 1번 시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B의 3번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뉴를 선택해 주시는데요. 메뉴가 데이터 탭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메뉴에서 다양한 파일들의 형식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또 다른 아이콘들을 통해서 텍스트 CSV, 또 웹의 형식, 테이블 범위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우린 텍스트 파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텍스트 CSV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 중에서 복싱.txt 파일을 선택하고 가져오기 단추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지금 복싱.txt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파일의 경우에는 쉼표로 구분이 되어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쉼표로 인식을 한 것 같은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다양한 다른 구분자들을 이용해서 셀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고 우리는 그냥 로드만 할 건데요. 만약에 데이터 변환을 누르게 되면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것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일부 열이나 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부분을 닫아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드라는 단추가 있는데요. 이걸 눌러서 다음으로 로드를 선택하시면 화면에 대화 상자가 또 열리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어떤 형식으로 가져올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의 형식인지 아니면 뭐 피벗 테이블 보고서 또는 피벗 차트 연결만 만들기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표의 형식으로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 가져올 수 있는 위치도 기존 워크시트와 새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서 쿼리 및 연결 창이 열려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을 때 자동적으로 필터 단추가 생성이 되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필터 단추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여기에 보시면 테이블 디자인 탭에 도구 그룹의 범위로 변환이 있습니다. 범위로 변환을 누르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터 단추가 제거가 돼서 그냥 일반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렬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렬 부분은 또 문제 역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정렬이라는 것은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원하는 특정한 순서에 따라서 재배열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정렬에서는 기준을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최대 64개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필기 시험에는 이런 개수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64개 열을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고요. 정렬 기준은 셀값, 셀색, 글꼴색, 셀 아이콘 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렬 방식도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이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작은 것에서 큰 것 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림차순은 큰 것에서 작은 것의 순으로 정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렬할 때 기본적으로는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를 가리지 않고 정렬을 하는데요. 지정할 때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도록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문제로 좀 잘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기시험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름차순은 숫자, 텍스트, 논리값, 오류값, 빈셀의 순서로 정렬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정렬의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본에 보시면 뭐 한글과 숫자와 영문자, 대소문자가 있고요. 논리값도 있고 오류값, 빈셀까지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했는데요.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옵션에서 지정한 경우입니다. 지금 보시면 숫자가 제일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가 나오는데 영문 소문자 다음에 대문자가 되겠고 그 다음 한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값. 논리값의 경우에는 false, true 이렇게 나오고 false 다음에 true가 나오는데 이유는 false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숫자 0으로 저장됩니다. true는 1로 저장되니까 순서대로 하면 false 다음에 true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류값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빈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좀 오름차순의 순서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텍스트의 경우에는 특수문자가 만약에 있다면 특수문자가 먼저 나오고 소문자, 대문자, 한글의 순서로 정렬이 됩니다. 텍스트는 왼쪽에서 오른쪽 문자 단위로 정렬이 되겠죠. 맨 앞에 일치하는 글자가 있다면 그 다음에 글자로 정렬이 됩니다. 논리값은 false 다음에 true의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빈셀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모두 항상 마지막에 정렬이 된다는 것인데요. 아래쪽에 내림차순을 보시면 위쪽에 봤던 것의 순서가 그대로 반대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림차순이 맞는데요. 이 빈셀의 경우에는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모두 마지막에 정렬된다는 것, 요것을 묻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셀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모두 항상 마지막에 정렬된다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행이나 열이 숨겨진 경우에는 정렬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실무에서 활용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만약에 범위에 병합된 셀이 있으면 정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렬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관련되는 도구들을 거의 대부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범위 내에는 병합된 셀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렬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정렬은 도구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렬 예제 파일을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정렬은 데이터 탭에 메뉴가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여기 보이시는 텍스트 오름차순과 텍스트 내림차순 이 도구를 이용하시거나 이 정렬이라는 것을 누르면 정렬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이것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이름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뒤에 3번 셀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 도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총점의 내림차순으로 정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렬을 누르면 내림차순으로 또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정렬 기준만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개의 정렬 기준을 이용할 때는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렬을 눌러서 정렬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 세로 막대형에서 정렬 기준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 단추를 눌러서 우선 어떻게 해보냐면 학과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과를 선택하시고 정렬 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셀 값과 셀 색깔, 글꼴색, 색깔로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나타나는 아이콘으로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값을 이용해서 정렬을 할 거고요. 우선 학과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시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뭐냐면 지금 이 연속된 범위에서 첫 번째 행, 즉 이 3행에 있는 부분은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머리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렬에 포함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 지금 범위가 확대되는 게 보이시죠? 3행까지 정렬에 포함을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에는 이런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이런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또 여기에 옵션을 누르게 되면 이 정렬 옵션도 필기에서 중요합니다. 대소문자를 기본적으로는 구분하지 않는데요.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체크할 수 있고 방향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쪽이죠. 하나의 이 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지정한다. 이런 정렬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만약에 학과가 동일한 학과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 추가를 눌러서 이번에는 총점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총점의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같은 네트워크과가 나오는데요. 같은 네트워크과일 경우에는 총점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의 순서대로 정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렬을 할 때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또는 정렬 대화 상자를 이용하는데요. 특히 정렬 대화 상자의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이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에 대한 것과 정렬 옵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서 다시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렬을 할 때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은 즉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 아니고 사용자가 정의한 순서대로 정렬하는 특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채우기를 공부하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것을 확인해 보신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 사용자 지정 목록은 새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목록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편집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정렬을 이용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하는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재 예제로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정렬-to 예제. 자, 요 예제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인적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직책을 부장, 과장, 대리, 사원의 순서로 정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직책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다면 어떤 순서가 될까요? 가나다 순서니까 과장, 대리, 사원, 부장의 순서가 되겠죠. 과장, 대리, 부장, 사원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 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책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의 순서로 정렬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연속된 범위의 임의의 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정렬 대화 상자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 막대형을 직책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이 아닌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새 목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순서대로 원하는 순서로 입력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해주시면 맨 아래에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시면 바로 이 정렬 대화 상자에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정렬을 하는데요. 같은 직책인 경우에는 이제 셀의 색깔, 앞서 색깔로 그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셀 색으로 한번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눌러서 열은 자격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은 셀색 지정하고 그 다음에 요것을 색깔을 여기에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걸 지정하고 위에 표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직책별로 같은 부장인 경우 그 다음 같은 과장인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셀이 위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리의 경우에도 위쪽에 나타나고 사원은 모두 색깔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렬 부분에서는 아래쪽에 보시면 정렬을 할 때 발생하는 오류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데이터 목록에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선택한 경우에 즉 여기에서 전체 부분을 다 지정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다른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때 선택 영역을 확장해서 정렬하면 전체 부분에 대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셀 포인터가 목록에 있지 않는 경우 즉 외부에다 놓고 정렬을 누르게 되면 이 범위에는 정렬을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정렬을 하나씩 해보면서 정렬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또 교재를 보면서 직접 실습하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4의 내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